그래요, 친구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래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야.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에 할례를 받은 자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어떤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소? 그리고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단 말이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다윗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우리한테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오. 그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먼저는 약속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오. 그런데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할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그 후에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맞나?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 확실해? 아 그래요? 그렇지 맞아. 절대 아니지. 오직 예배소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어떤 다른 것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격렬하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 문제는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선 아니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격렬하게 다투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곧 교리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성경의 진리,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부분인 거야. 어떻게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복음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도 하고 이상한 다른 무언가를 믿어서 다른 곳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논쟁하고 함께 결정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과 저 유대에서 온 저 어떤 사람들 중에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하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베게니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모두 다 이방의 땅이지 않았나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줬어. 이보시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했다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증거로 그들이 성령 받는 것까지 그들이 고침 받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한테 해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야. 아,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증표로 성령을 주셨군요. 우리가 그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듣고 함께 다 같이 기뻐하게 됐어. 오, 처음에는 격렬하게 싸우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도 함께 기뻐했다는 거야. 그들은 고집부리고 절대 안 돼,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한 게 아니었어. 무엇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원했고 그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지. 그렇게 그들이 기분 좋게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우와,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줬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1차 선교 전도 여행 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막 전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뻐했어.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대인, 우리 유대의 전통을 따르고 예수를 믿어야 복음 있죠. 우린 요새 법대로 할례를 받은 후에야 예수를 믿는 것이 효력 있어,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왜 선택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우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먼저는 우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토론했다고,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직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이 있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을 본 그 증인들,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두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알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였어. 그래서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토론했지만 결론이 내리지 않았어.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분명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했지만 세 번씩이나 하늘에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온갖 음식들이 내려오서 결국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주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여러분이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어. 그래, 우리가 말씀을 다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알 수는, 다 깨닫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분명 보았고 우리가 들어 알고 있고 이미 많은 이방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연이어 얘기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을 받았다,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성령 주신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본 것 되었고 죽은 것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한 사람이 허다하게도 많았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죠. 이는 주의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말하기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주의 성령이, 주의 하나님의 나로 드디어 이 이방의 사람들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이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그를 향해서 했던 말이 이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의 빛이도다 라고 말했지. 그리고 아모스서에도 말했어요. 아모스서를 읽어줄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자 사도가 일어나서 이것은 주의 말씀에 분명히 구약에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으로 증거를 내어준 거야.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가 더 이야기했어.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할례는 그들에게 필요치 않아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외에 할례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방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하십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편지를 해줘야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는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피의 제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도 있지.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고 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는데 이방의 제사에서는 피 흘리고 피째 먹고 피를 흘려서 익히지도 않은 그걸로 심지어 음식까지 만들어서 먹는 제사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마세요. 피째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마시고 우상 숭배할 때와 같이 피로 인한 어떤 음식을 먹은 우상 숭배로 한 음식을 먹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방의 제사들은 피와 관련되고 또 하나는 또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그들에게 은행을 멀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 그래서 오직 결혼한 한 남자와 여자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것을 이방의 신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기로 했어. 그리고 편지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했어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은 분명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입장인 것처럼 유대 땅의 입장인 것처럼 이방인들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니 그들을 책망했어. 그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신라를 우리가 보낼 테니 이들의 입으로 다시 증언하여서 다시 말로 전하여서 확실히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중요한 이 가르침은 만장일치로 어느 한 부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다투기도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도 했고 말씀에 다시 구약 말씀으로 증거를 찾아내어서 결국 만장일치 모든 사람 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안디옥교회 전달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이야기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막 격렬하게 싸웠어. 그건 싸워야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마지막엔 어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 이방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되어졌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어. 성경의
복음은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만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 가르침은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예배들이 시작할 때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까지 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방식 기준이 되는 것들이야. 자,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나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 끝에는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복음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같이 달려나가며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 사이사이 우리 사이사이의 우리 관계 또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모두 다 함께 불러서 우리를 교회 한 교회 되게 하였는데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순종히 지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목함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세요 라고 눈을 감고 친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기억나는 것